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스마트 휴먼스 대표이시자 이제 실전 경매 투자자로 활동 중이신 우리 김기환 대표님을 모시고 자, 오늘 경매와 관련된 최근 소식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제 최근 경매 시장 이제 분위기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올려주셨거든요. 최근 경매 시장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아마도 다들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낙찰률도 그렇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단 아파트만 그런 건 아니고요. 100%를 넘겨서 낙찰받는 것도 흔한 상태가 됐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임차권에 대한 법이 경매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임대차법 때문에 뭐 매입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파트에 많이 몰리시는 것 같고요. 또는 지식형 상하나업센터라고도 하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도 낙찰가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돈이 조금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아파트가 이렇게 너무 좀 오르다 보니까 대체로 또 상가나 이런 쪽을 찾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리시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도 근데 낙찰률을 최근에 제가 뭐 남부지법이나 이런 데 가서 본 결과,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이 그쪽에 있습니다. 낙찰률이 10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경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렇고 상가나 빌라 또한 마찬가지로 낙찰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제가 물음표가 좀 있는 거는요. 이 호황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라는 건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분위기에 무조건 따라서 휩쓸려 간다기보다는 내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 적정선에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매 물건, 예를 들면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 빌라, 토지 등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말씀처럼 종류는 되게 많죠. 어쨌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빌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많은데 아까처럼 공장도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또 제일 중요하죠. 내가 돈이 사실은 뭐 몇천만 원밖에 없는데 뭐 몇십억짜리 뭐 아파트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상황에 맞게, 내 자금에 맞게 뭐 빌라를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요. 또는 나는 좀 빨리빨리 황금성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빌라가 수익성이 뭐 작게 투자가 되고 수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안전하게 아파트가 좋다 하시는 분은 또 그런 성향에 따라 아파트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금과 또 스타일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 물건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이제 지역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경매하기 좋은 지역은 혹시 따로 있나요? 사실 경매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물론 지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네이버든 어디든 조금만 검색만 제대로 하실 줄 안다면 지역 정보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로 베이직을 좀 깔고 가시고, 물론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하되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관심 가질 수 있고 자주 살펴볼 수 있는 지역.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거주하는 집이라든가 또는 직장 관련된, 사업장 관련된 지역이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기도 쉽고 자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 지역을 먼저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고 이 경매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최근에 이제 관심 가지시는 지역이 혹시 있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관심 가지는 지역은요, 사실 이런 걸또 듣고 싶어 하시기도 하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는 경기 서울 쪽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캠프스쿨과 또 인연을 맺게 되면서, 부산부터 전국적인 걸 또, 제주도까지도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걸 그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랑 위에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내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자주 해볼 수 있는 거. 뭐 사업이나 장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장이 매장에 있으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속 볼수 있는 곳은 최소한 잘 유지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멀리 떨어져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자주 볼수 있고 좀더 신경 쓸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이든 경기든 어디든 간에 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 곳이 좋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지역을 가르쳐드리려고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경매를 배우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경매에 관련돼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강의 때 좀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작심삼일을 많이 반복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건 계속이지만 관심이 중요하고 또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되게 게으른 사람이고 뭐 그래요. 근데 다만 작심삼일을 하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누구나 연초나 연말이나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작심삼일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3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뭐 다이어트 실패했다고 요요 형상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노력했던 걸 다시 또 3일을 시간을 들여서 하시면 최소한 3일 열심히, 3일 못하고 3일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전체 365일의 3분의 1, 120일 정도를 열심히만 하신다면 어떤 물건이든 사실 잘 할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처음에 어려웠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생소한 법이나 뭐 어려운 문구가 있으니까. 근데 차근차근 관심 갖고 보시고요. 내 지역에 있는 아까처럼 물건, 직장 근처에 있는 물건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엔 사업자 등록증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지만 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직장 다녔을 때, 첫 직장 됐을 때, 초보였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되면 편해지는 것처럼, 또는 운전할 때 초보 운전자였을 때 너무 떨고 뭐 초보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그랬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겉멋들여서 한 손으로 핸들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아시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포기만 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계속 관심 갖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이제 경매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사항들 그리고 이제 최근 경매 분위기까지 이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